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댓글 읽기를 조근조근으로 준비해 봤어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그러면 천천히 조근조근 읽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읽어드릴 댓글은 최근에 제가 반려동물 기청소 영상 업로드한 거에서 10개 정도 뽑았어요. 읽어드릴게요. 유태민님. 구독은 이미 한 상태였는데 댓글은 처음 다는 것 같네요. 기청소를 정말 좋아해서 매일 검색을 통해 귀 관련 영상만 듣는데 흔적님께서 귀청소 영상을 업로드하셨길래 제목을 자세히 보니 반려동물 귀청소 롤플 영상이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참 신박한 것 같았어요. 동물 인형으로 귀청소를 한다고 해도 사람을 상대로 귀를 파주는 것처럼 제목을 다는데 반려동물이라고 제목이 써 있어서 솔직히 반려동물에게 직접 귀를 파주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히엇히엇. 어쨌든 이번 귀청소 영상 소리 너무 좋았고요. 특히 중간중간에 귀에 바람 불어주실 땐 팅글 대박이었어요. 한번 불어드려야 되겠네요. 덧붙여 마지막에 귀 마사지 해주실 듯 팅글로 목욕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팅글을 무한정 느꼈답니다. 거짓말 같지만 정말이에요. 그 정도로 귀 관련 영상, 귀청소, 귀 마사지, 귓바람, 귀막기 등등 시청하면 바로 팅글을 느낄 정도거든요. 여하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되시면 종종 이런 영상들 촬영, 업로드 부탁드릴게요. 유태미님 고맙습니다. 답글 제가 달아드렸던 걸로. 아시죠? 감사해요. 다음 댓글요. 우리 브리즈리님 댓글. 흐하, 응? 현혜정님도 우리 삼남매도 오랜만 롤플 실력 어디 안 가셨네요. 유유유유. 언니 말투가 다정해서 노곤노곤해져요. 우리 자주 봐요, 세란님. 유유유유유. 자주 봐요. 브리즈리님 고마워요. 다음 댓글. 랴잉님. 소근거리는 목소리가 아니라도 충분히 잠 온다는 걸 알려주신 흔혜정님 최고. 하트하트 돼 있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브리퀘테. 브리퀘트 BRIQUETTE님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톤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토킹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점점 이렇게 웃는 거죠? 고맙습니다. 영어를 잘못 읽은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있어서 이런 ASMR의 귀청소 영상도 보고 싶었는데 역시 흐느정님 뚱뚱 유유유 오랜만에 올리셔서 그런지 더 기대하면서 봤는데 소리까지 좋잖아요 유유 제가 애완동물 관리과인데요 실습할 때 저렇게 가만히 있는 강아지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인형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겠죠 그리고 뒤에 보이는 오리 남매가 보이네요 히읗 히읗 잡덕님 고맙습니다 다음 댓글 우리 박토르님 귀청소 받는 토르 하트 잘 듣고 잤어요 실제로는 귀청소 하려면 엄청 싫어하지만 개가 된 나는 너무 좋다리 약간 이런 이모티콘인데 이렇게 눈이 이렇게 생겨서 약간 뀨하는 그런 표정 토르님 고마워요 다음 ELK님 흐느정님 오 진짜 ASMR 목소리나 손짓이 제 스타일이야 유유 예전에 올려주신 화장해주는 롤플 계속 보고 있어요 히읗 히읗 첫 영상 때부터 보고 있는데 은혜정님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거 잊지 말아요 하트 하트 고맙습니다 교란을 까먹을게요 감사해요 여러분 재밌네요 댓글 읽는 거 너무 좋아 오늘도 언니 내일 연장 동영상 보고 왔는데 유유유 너무 좋네요 흐느정님 최고 점점점점점점 최고 고마워요 나귤나귤님 진짜 섹시하다 이분은 모든 동영상의 댓글이 똑같아요. 그냥 진짜 섹시하다. 감사합니다. 다음 로렐님 강아지가 진짜 귀엽네요. 키윽키윽 꿀잠 고고 이렇게 눈이 하트로 되어 있는 이모티콘 ASMR 애완동물 편 끝났고요. 젤리 손흥민님 언니 예전에 저 마이크 팔았다고? 없어졌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생겼네요. 너무 좋아요. 네, 마이크를 제가 그 전에 편집자님께서 지원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이제 같이 안 하게 되고 영상을 한동안 못 올리게 되면서 마이크를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시 또 선물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좋은 소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ASMR 에딕트? 맞나? 아무튼 베리 큐트 메이크업. 이게 저거죠. 할로윈 데이 무섭겠던 여기 막 피떡 만들었던 그 영상의 댓글이었죠? 땡큐. 제스퍼 렌포스. 외국 분이신데 한국어로 써주셨어요. 땡큐. 저 이렇게 음질이 좋은 ASMR 처음인 것 같아요. 유유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다음. 은혜정님. 유유유. 은혜정님의 위스퍼링, 이팅, 3DO의 조합을 너무너무 그리워했는데 이렇게 딱 올려주시니까 너무 행복해요. 3DO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무튼 정말 은혜정님의 위스퍼링은 대박입니다. 유유. 사실 어제 이 영상 보고 잠들어서 다시 보러 오면서 댓글 쓰는 거예요.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하트. 네. 저의 소근거림과 먹는 소리를 좋아해 주셔서 정말 다행인 게, 이거를 좋아하실지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목소리를 좋아해 주신다는 글이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소근소근 이렇게 조근조근 말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이팅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있나 생각을 해보고,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 느낌에 좀 망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팅 사운드 요즘에 워낙 잘 맛있는 소리를 내고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막 맛있게 먹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찍고는 싶은데 많이 망설이고 있다는 거. 그런데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효임님. 그럼 다음. 찐이님. 속삭이는 토킹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유유. 미사키 군인가? 토니카쿠? 토니카쿠. 어려운 한자입니다. 누나의 속삭임 좋아해요라고 일본 친구인데 한국어로 남겨주었어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고마워, 미사키 군. 다음. 비엔 엘님. 할로윈 분장은 과한게 정석이죠. 웃음. 젤리 이팅 소리 좋아요. 길게 웃음. 3D오라 더 좋군요. 히읗. 프로필 사진이 제가 갖고 있는 완두콩 인형이네요. 더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내년 할로윈은 더 과해볼까요? 다음. 천 대표님.
업로드 하시느라 5일 걸리셨네. 진짜 이번 최근 영상이 제가 시간이, 편집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가장 없어요. 눈물 날 것 같아. 특히 그림 그리는 영상. 그림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편집하는 게 생각보다 소리가 너무 안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번 멘붕 오고, 소리가 너무 안 나서 더빙을 했는데, 더빙도 멘붕 오고, 그래서 할로윈 당일 날 올리려고 했는데, 천 대표님 말처럼 5일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박갑진님, 우와, 특별. 귀 달린 거 안 파셨나 보네요. 키우. 꼬리륵 소리. 아, 지금도 계속 들려요. 꼬리륵 소리가 많이 들리긴 했는데, 듣기 싫은 소음 같은 게 아니라서 듣는데 걸리적거리진 않아요. 웃음 키우. 오히려 재밌네요. 저 진짜 너무 고민이에요. 아, 왜 이렇게 저는 뱃속에서 꼬르륵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마이크를 가지고도 왜 약간 소음 같은, 소음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소리를 줄여가지고 업로드를 하면 여러분들은 소리를 조금 작다고 표현하시니까, 어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계치예요. 기계치라서 속상해요. 자, 밤 하나를 까먹도록 할게요. 아, 까먹는 게 아니고 까져있는 거 하나 먹으면서 읽어볼게요. 다음. 에이에스엠알 바을님 VAL이거든요. I follow you on your channel. Thank you. 다음. 저으라 저으라 저으라. 하이 세라, 어썸 코스튬. 땡큐 저으라, 고마워. 저으라는 한글을 공부하기도 하고 한국어로 댓글도 남겨주기도 하거든요. Nice to meet you. 다음. 이진님, 천천히 젤리 먹는 소리 너무 좋아요. 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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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헝 유유 유유유 영상 잘 볼게요. 하트 감사합니다. 유유 하트 하트 고마워요. 귀여운 이진님. 다음. 작은 주먹님, 까만 3D어 소리 너무 깨끗하고 좋네요. 영상 잘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은 주먹님. 다음. 임채은님, 분장 너무 예뻐요.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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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옷 히읗 하트 느낌표? 오늘은 이거 들으면서 자야지. 채연님 프사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요? 다음 솔이응님 머리색 너무 이뻐요. 히읗 히읗 하트. 머리 색깔 바꿨어요. 겨울이라서 약간 좀 짙은 녹색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짙은 녹색이 아니고 블루블랙인데 노란색 섞었더니 짙은 녹색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보라색이랑 노란색을 섞었더니 약간 풀색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살짝 섞어서 보면 김? 파래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머리 색깔이 좀 진해지니까 인상이 강해 보일까봐 걱정인데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하이 하위님, 오늘 실시간 키시나요? 이제 실시간도 해야 되는데 기다리셨던 만큼 영상을 이렇게 좀 차곡차곡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실시간을 요즘 못하고 있는데요. 실시간 조만간 할 때 만나요. 다음 스테판 팍님. 아 드정님 졸귀 고맙기. 다음 끝났네요. 젤리 이팅은 그러면 다음 거는 ASMR 혈소판 제가 엽서 만들기 했던 거 읽어드릴게요. 교란을 까먹고 읽어드릴게요. 작은 주먹님 가만가만 속삭이시는 소리 너무 듣기 좋아요. 점점점 고마워요. Thank you. 다음 자기야님 소리가 넘나? 점점 깔끔해? 점점 하 점 조당 점점 나도 너무나 좋당. 다음 키키스 시바 시바짱. 잠시 동안 유튜브를 쉬고 돌아온 후에 ASMR 채널을 감상 점점점. 새로운 발상과 흔해정님의 재능이 가득 들어있는 깜짝 상자를 연 것 같습니다. 나에게 완전 보물 상자. 33분 4초 손톱 색깔이 보석같이 깨끗합니다. 또 하나의 할로윈 ASMR도 기대할게요. 시바짱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시바짱이 일본 분이신데요. 초창기 때부터 꾸준하게 제 영상도 좋아해주시고 저를 홍보해주시려고 개인 채널을 또 만들어서 제 영상을 조금 편집해서 올리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혼토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시바짱. 다음 햄님 우리 숲햄님 금손 느정님 오늘도 잘 보고 갈게요 하트. 고마워요 숲햄님. 스팸님은 언제 봐도 참 기분이 좋아요. 댓글로 봐도 좋고 실시간에서 봤을 땐 더 좋아요. 고맙습니다. 다음 유키
쇼반장 가와이 하고 주사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유키상. 다음 키치상 키치상 하타라쿠 사요시테른 데스네 토테모 가와이 데스 이라는 세포를 알고 있군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저도 번역을 해서 읽었기 때문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다음 외국어에 너무 약해요. 제가 로테님 2등 히읗 거의 항상 1등을 하셨는데 오늘은 2등? 2등도 귀여워. 고마워요. 다음 민지님 시나브로 민지님 하트 나는 큰 하트 고마워요 민지님. 민지님이 아마 제일 오래된 구독자가 아닐까 싶은데 고마워요 항상. 다음 민지님이 시나브로 요즘 영상 업로드가 잦아서 너무 좋아요. 우. 라이브는 자느라 못 들어오지만 언제나 응원합니다. 점점 웃음. 고마워요. 민지님. 언니 걱정 마세요. 끝까지 듣고 있는 저 있습니다. 이번 소근소근 소리가 진짜 취향 저격이라 자주 들을 거고 언니의 수단은 꼭 기억할게요. 고마워요. 민지님은 엄청 가까이 오셨다가 한동안 살짝 안개처럼 흐려졌다가 또 흐려진다 싶으면 또 눈앞에 나타나고 그런 느낌? 딱 나타나는 느낌? 항상 고마워요. 그리고 다음 고고님 마지막에 손으로 톡톡톡 두드리는 소리 좋아요. 하트 겹쳐도 고맙습니다 고고님. 고구님 프사가 길냥이네요. 길냥이 치즈. 저도 요즘에 저희 집 근처에 길냥이가 있는데 제가 나비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잘 쫓아다녀요. 키우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못 키우지만 나비야 이렇게 부르면 항상 저한테 오거든요. 엄청 귀여워요. 다음 윤갱님. 어? 느낌표 느낌표 이 마스킹 테이프는 느낌표 느낌표 시드님의 느낌표 느낌표 하트. 맞아요. 마스킹 테이프는 그 영상에 썼던 마스킹 테이프는 시드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 썼고요. 그 외에 뭐 그 종이는 우리 지혜님이 또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거고 그 브러쉬도 그렇고 그 엽서 제작할 때에 재료들은 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영상 촬영을 했어요. 자, 나도 어떻게 알아보셨지? 다음 여기 1등이 나오셨네. 유용민님 1등 축하해요. 아, 뱃속이 왜 이러지? 강건마님 제가 이분 거 닉네임을 보고 김건하님을 따라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슷해가지고 싫어요도 좋으시다길래 누를까 하다가 좋아요 눌렀어요. 팬소리가 의외로 좋으네요. 아니다 팬소리가 의외로 되게 좋으네요. 좋으네요.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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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건마님이
무엇일까? 고맙습니다. 강지민님. 이렇게 눈에 익는 닉네임이 있어요. 반갑고. 이렇게 또 좋은 영상을 올려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트. 저도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지민님. 하이 하위님, 오늘은 좀 일찍 왔네요. 아, 우리 하위님을 위해서라도 조만간에 좀 이른 시간에 실시간을 하도록 해야겠어요. 그때 만나요. 다음. 데니 김. 김대니님. 그림도 잘 그리네요. 혼우정님 느낌표. 고맙습니다. 느낌표. 다음. 유가인님. 진짜 귀여워요. 유유. 여기에서 귀엽다는 건 제가 그린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마워요, 가인님. 다음. 루틴님. 그림이 귀요미 하트. 아, 대신 설명해 주실 것 같아. 그쵸, 루틴님? 다음. 붕어. 우리 붕어군은 지금 군대에 있는데. 역시 금속 따봉따봉따봉. 고맙다, 붕어야. 열심히 나라를 지키도록. 벌써 끝났네요. 그러면 다음 건 이번에는 일상 메이크업 일상 채널에 있는 제가 할로윈을 준비하기 위해서 메이크업 했던 과정을 찍은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달린 댓글 몇 개 안 돼서 그것도 다 읽어드릴게요. 김건아님. 흐, 느, 정, 하트 엄청 크게. 제가 일단 건아님 감사하고요. 제가 뭘 들었냐면 건아님께서 제가 이거를 준비하는 걸 아시고 이게 지금 달로 막 동글동글동글동글 하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댓글을 다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런데 건아님은 그걸 모르시고 하나하나 이거를 다 틀 맞춰가지고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노력이 참 감사합니다. 건아님 항상 타임라인 정성스럽게 작성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처음에도 댓글로 제가 큰 감동을 받고 건아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관리자까지 해주셔가지고 더군다나 편집까지 도맡아서 일상 채널을 꾸려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마음 변치 않고 항상 갑자기 이렇게 말하려니까 무슨 약간 영상 편지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건아님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힘내주세요. 화이팅! 시바짱. 이 영상은 리얼타임에 소통하는 분위기가 나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흔혜정님은 메이크업도 금손. 느낌표 느낌표. 히읗 히읗. 얼굴은 화장으로 무섭게 할 수 있지만 목소리가 귀여우니까 할로윈 이벤트 일은 잘 할 줄 모르겠네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시바짱. 한결같이 감사해요 시바짱. 그
실시간에도 제가 한국어로 말을 하니까 솔직히 다못 알아들으시는데, 여러분들의 채팅을 하나하나 다 번역해가지고 그 대화에 맞춰주시고 대화의 흐름도 이해하시고 저랑 소통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 말을 번역해서 올리지 않아도 제가 댓글을 나중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시바짱 아리까또. 다음. 붕어. 와, 평소 보던 느낌이 아니라 그런가? 엄청 달라 보여요. 느낌표, 느낌표. 우리 붕어가 봤을 때는 제가 항상 거의 생얼이거나 머리가 산발이었을 때 저렇게 풀 메이크업에 눈화장 진한 건 아주 생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음. 조효상. 효상이 무서워. 유유유유. 제가 메이크업 그렇게 진하게 하니까 너무 무서웠나 봐요. 다음. 하늘씨님, 머리 멋있어요. 제가 실시간 할 때마다 이 머리 색깔 때문에 머리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들이 칭찬해 주시니까 제가 더 이런저런 색깔을 모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에 들어주셔서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일상 채널의 메이크업은 끝났고요. 이제 일상 채널의 혈소판 엽서 만들었던 그림 빨리 감기해서 제가 영상 올렸거든요. 아니, 제가 올린 건 아니죠. 건아님이 올리신. 시나브로 민지님, 혈소판 너무 귀여워요. 느낌표, 느낌표. 그리고 언니가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시다니. 느낌표, 느낌표. 금손이네요. 좀 두게 웃는 거. 고마워요, 민지님.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는데, 그리는 것보다 보는 걸 좋아하지만,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니까 또 즐겁더라고요.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요. 편집하는 게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다음. 민지님, 늦었지만 해피 할로윈이요. 저도 늦었지만 해피했었어요. 할로윈 때. 고마워요. 다음. 라니신님, 라니님. 깡! 느낌표. 오랜만에 느정님 그림 보니 좋네요. 느낌표, 느낌표. 그림도 잘 그리셔.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수채 색연필로 점점점. 평소에 그림 계속 그리셨던 거 아닌가요? 물음표. 넘나 자연스럽게 잘 그리시잖아요. 느낌표, 느낌표, 웃음. 라니님, 고마워요. 라니님, 아이, 말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라니님은, 그래도 말해야지. 제가 그림 진짜 오랜만에 그리기도 했는데, 라니님의 그 필력과 그림 실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 또 이렇게 라니님 댓글 보니까 보고 싶네요. 건강 항상 챙기셔야 돼요. 아프시면 안 돼요. 알았죠? 다음. 시바짱. 모든 영상의 댓글에 시바짱은 항상 있죠. 키우기 6개고요. ASMR 채널을 5배속으로 한 영상이군요.
이 편집은 김건아님이네요. 물결. 편집 작업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걱정했는데 멋지게 완성, 공개 축하합니다. 따봉, 입술. 은혜정님과 일본 만화를 좋아해줘서 너무너무 기뻐요.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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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의 화제 해피 할로윈 점 두 개 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시바자. 다음 김쿤님. 오, 잘 만드셨네요. 그 엽서는 저에게로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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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읗. 1만이 되면 이벤트를 할 테니까 1등으로 참여해주세요. 다음 박갑진님. 와, 점점점 진짜 잘 그리신다. 히읗 티긋 티긋. 이게 호돌돌이죠? 마지막에 조금 허전하다 했는데 피처럼 흘러내리게 한 게 활용 점점이네요. 못하시는 게 없으시네요. 귀여. 춤도 잘 추시고 그림도 잘 그리시는 느정님 최고. 오스. 갑진님 고마워요. 춤 잘 춘다는 말은 농담이죠? 감사합니다. 붕어. 퀄리티 디긋디긋디긋 덜덜덜한데요? 점점점 와우. 우리 붕어 잘 있는지 모르겠네. 군대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댓글을 영상마다 다 달았지? 거기에서 컴퓨터를 하는 건가? 고마워 붕어야. 자, 이렇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떡볶이 하나밖에 못 먹었거든요. 자, 이렇게 댓글을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이 외에 굉장히 많은 댓글도 있고 또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 아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거 다 하나하나 읽지 못해드려서 죄송하고 다음에도 이렇게 댓글 읽어드리는 걸 종종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